첫 번째로 시대가 지나도 영향력은 계속 흘러갑니다. 예속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옛말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좀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묘지의 비석, 이름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고요. 심지어는 우리 이름뿐만이 아니라 좀 포지션, 나의 직책, 과거에 내가 뭐를 했는지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명함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게 명함입니다. 저는 명함이 없어서 좀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명함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이래요. 지금의 직책이 아니라 전 뭐뭐뭐, 직전 뭐뭐뭐 이런 명함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할이 아닌데도 예전에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자녀에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흘러내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팬데믹 가운데에서 여러분 솔직히 나오면 대면 예배에서 집중 안 됩니다. 크라이룸에서 저기서 막 아이들 울고 있고요. 밖에 나가면 지금 스피커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을 붙잡고 예배에 나왔을 때 뭐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EM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듣게 되는 건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왔던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간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반면에 이번에도 우리 차세대 리더십 얘기하면서 들었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 듣는데 어떤 데서는 교회 직분자들이 막 싸우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맛보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맛보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랑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은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흘려내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피리추얼 레거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스피리추얼 레거시, 저는 우리 EM 친구들, 넌 크리안들에게도 박 목사님 얘기합니다. 이면수 목사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세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레거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레거시를 남겨야 됩니다. 왜?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그렇게 좋은 배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로 윗세대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악의 영향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변변치 못하고 아니 과거에 악한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어게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지워지고 가려지고 끊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악한 영향력에서 끝나는 것으로 끊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은혜로 떠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떨어졌는데 은혜가 붙잡아 준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는 마치 기차가 있으면 제일 뒷칸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데 뒤에서만 밀어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차의 제일 앞가운데의 엔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은혜로만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생명력이 주어져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요, 우리가 떨어지면 은혜가 붙잡아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은혜로 겨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로 턱걸이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받침을 받았을 때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가간 사람들이 결국 영향력을 남기게 됩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턱걸이인데 영광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